미국의 선택 2024 미국 대선이 4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중 누가 2024 미국 대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수록 미국의 양극화는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는 후보는 미국의 화합과 단합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미국의 깊은 정치적 분열의 골을 메울 수 있는 후보는 과연 누구일지 유권자들은 선거 마지막까지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스티브 황보 장로님과 함께 양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변화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2024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4일 남았습니다. 4일 후면은 이제 선거를 다 마치게 될 텐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마치셨고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는 유권자들도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최근 교회 목사님들께서도 성도님들께 투표를 권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정말입니다. 네, 정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텐데 미국이 현재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국가적인 문제는 바로 극심해지는 양극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양 정당이 너무 극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분열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도 계속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화합의 길로 갈 수 있을지 다음 정권을 잡을 리더들도 참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분이 이번 선거에서는 이미 투표를 마친 것 같습니다. 네. 전에 선거들보다는 그것은 상당히 올해 선거가 중요한 것을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찍 그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하고 투표를 한 것 같고 아직까지 투표를 못 하신 분도 제가 볼 때는 대부분 투표를 하실 분들은 이제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인지 마음을 정하신 것 같고 단지 투표하는 방식 식을 실제로 그 가서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가서 투표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의 대선에 미국의 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네. 미국의 선거의 결과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예측하기도 하고 네. 그러나 결과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네. 우리 사람들 중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이 선거의 결과는 결국은 어느 진영이 더 많은 그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하느냐 턴아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가 박빙으로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은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입니다. 네. 한쪽이 많이 절대적으로 이기는 식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그 이기는 쪽에 그 유권자들은 투표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지는 쪽의 유권자들도 투표를 또 안 할 수도 있죠. 네. 이미 결정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투표를 안 하는 투표를 기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번 선거와 같이 박빙의 그런 여론조사 저는 뭐 여론조사를 믿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지난번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 여론에 보도되는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박빙으로 나오면은 투표율이 상당히 올라간다. 네. 여러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꼭 누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투표에 이제 열심히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그 보면은 이제 며칠 앞두고 투표 선거 날을 며칠 앞두고 굉장히 많은 말들이 양진영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언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쓰레기라. 그래가지고 한참 논란이 됐습니다. 그 뭐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국민의 거의 반 혹은 반 이상이 그 지지하고 있는 상대 정당의 후보를 대통령 후보를 두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니까 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이런 이 그
이런 식으로 민주당 측의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그 트럼프나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낮게 보는 이렇게 좀 시원치 않은 사람들로 보는, 예를 들어서 8년 전에도 그 트럼프가 그 대권 그 처음으로 그 도전할 때에 그때 힐러리 클린턴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부르기를 deplorable. 아주 그 한국말로 보니까 그게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 단어인데 이게 네. 좀 이렇게 하여튼 안 좋은 단어입니다. 네. 그 아주 그 쓸모없는 사람, 개탄할 사람, 통탄할 사람 이런 뜻인데 그런 식의 표현을 쓰고 그리고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바이든이 트럼프를 며칠 전에도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lock him up,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이제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것은 그 공화당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공화당 혹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그래요. 네. 시각이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도 해리스를 지지하는 그 마크 큐번이라고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달러스 매브릭의 얼마 전까지 그 오너였던 마크 큐번이 어젠가 그 말했죠. 트럼프 주위에는 있는 여성들은 똑똑하거나 그 강한 여성은 없다. 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네. 그러하거든요. 굉장히 교육받지 못한 사람, 대학도 못 가본 사람, 뭐 이렇게 좀 뭐가 좀 좀 전응해서 이렇게 좀 똑똑하지 못해서 왜 저런 한심한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거든요. 네. 그것은 제가 제목으로 오늘 붙였는데 인텔리들의 정당이 된 민주당, 네. 서민들의 정당이 된 공화당. 네. 이것은 과거에부터 그 민주당을 지지해 오신 분들도 이 변화를 아직까지 인지하고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최근에 특히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후에 상당히 좌측으로 나라를 들어가기 싫어했고,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그 사회주의적인 좌파적인 그런 정책들을 써왔고, 그리고 해리스는 제가 그 지난번에 설명했지만은 캘리포니아의 북가주 민주당에 의해서 가공된 인물인데, 지금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성정체성 이슈라든지 LGBTQ 이슈라든지 낙태 이슈라든지 이런 반성경적인 반성경 가치관적인 이런 이슈들과 한 몸이다. 네. 그 캘리포니아 민주당과 생각이 똑같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왜냐하면 그분이 정치를 하면서 계속 해온 발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 이 세금으로 죄수들을 그 이 성전환 수술의 경비를 지불해 준다라고 네. 말하는 것들. Kamala supports taxpayer-funded sex changes for prisoners. Surgery. For prisoners. For prisoners, every transgender inmate in the prison system would have access. So are you still in support of using taxpayer dollars to help prison inmates or detained illegal aliens to transition to another gender? I will follow the law. Yeah, 그 전에부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치관들에 대한 그런 그 발언들을 계속 자신의 입장을 계속 밝혀왔었고, 그 정치하면서 계속해서 밝혀왔었고, 대통령 후보가 된 후에도 방금도 우리 들으신 것 같이 그가 과거에 계속 발언해왔던 주장해왔던 그 죄수들 중에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 중에서도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으로 그 수술 비용을 지불해 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국경 이슈도 있고 말은 이슈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된 후에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이분이 그것을 다 이제 입장을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은 카말라조차도 해리스조차도 해리스를 버렸구나. 네. 과거에 자신의 그 자신이 자신의 정치적인 정체성을 늘 공개적으로 발표해 왔는데 그것을 다 부인을 하고 혹은 정책을 뒤집겠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제가 방송을 하고 내용으로 하고 싶은 것은 두 후보의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며칠 앞두고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모양의 발언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유권자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본색이 본질이 무엇인가 그들이 어떤 정책 대통령이 되면은 그 권력을 잡으면은 어떤 정책을 쓰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는 뭐 우리는 이제 뉴스도 볼 필요도 없고 그 시끄러운 그런 거 다 볼 필요도 없고 괜히 그 좀 그 우리가 좀 기분만 나빠지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그 말을 서로 막 하고 있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엄청난 것을 두고 싸우는 그 싸움이기 때문에 경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네. 보기 옆에서 보기에 네. 상당히 좀 어떨 때는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렇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이 두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뭐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의 그 과거의 행적을 보고, 과거의 발언을 보고, 예를 들어서, 해리슨은 철저하게,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정치만 해온 사람입니다. 네.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어디 직장을 가진 뭐 검찰은 해봤지만은, 그러나 그 일반 직업으로서 가버먼트 밖에서, 정부 기관 밖에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는, 그리고 정치만 해온 사람이고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정치만 해온 사람이고 반대로 트럼프는 대통령의 그 8년 전에 처음에 당선되면서 처음으로 정치를 해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의 발언하는 그 이 스타일을 보면은 정치인의 스타일은 아닙니다. 발언한 네. 스타일이. 그 해리슨을 보면은 굉장히 자신의 그 본질을 숨기는 그러나 정치인들이 발언하는 그런 발언식으로 듣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이제 그런 식이지만은 트럼프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제 발언한 것에 대해 공격을 받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그 한 가지 제가 좀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해리스가 어젠가 이번 주에 그 발언 질문에 대해서 이번 그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발언한 것을 제가 짧게 제가 들려드리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nd the stakes are so high. But I've been saying for quite some time, regardless of what the polls say, we are going to win. I do believe that. Because I do believe that this is a choice about two very different directions for our country. And the choice being offered by Donald Trump is about going backward. Yeah. 제가 그 대선에 대해서 방송을 거의 1년 전부터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번 선거는 쉬운 선거다. 네. 유권자 입장에서는 쉬운 선거다. 왜냐하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 양쪽이 서로 비슷비슷하면은 선택이 힘들어지지만은 양쪽이 아주 다르면은 그러면 선택은 쉬워진다. 네. 내가 뭘 원하는지만 알면은 나의 기준만 확실하면은 이런 경우는 선택이 쉬워진다. 지금 해리스가 발언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네. 이번 주에도 이번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왜냐하면은 양쪽이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해리스의 발언입니다. 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트럼프가 원하는 가는 방향은 우리를 되돌리는 것이다. 우리를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 이번 선거를 설명드리면서 이것은 미국의 그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키려는 척과 그것을 반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척의 싸움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념의 싸움이죠. 네. 제가 늘 설명을 드렸지만은 미국은 성경적 원리와 가치관 위에 세워진 나라이고 그렇게 나라가 지켜져 왔기 때문에 최근에까지만 해도 그 보수와 진보, 공화와 민주당이 서로 둘 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전에도 설명한 것 같이 보수나 진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수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진보는 어느 방향을 통해서 진보해 나가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데 만일 우리가 그 보수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면은 그거는 잘못된 보수지만은
보수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선한 것이면은 그거는 좋은 것이거든요. 네. 진보도 마찬가지로 그 변화에 대해서 변화를 빨리 수용하고 변화를 그 좀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성향의 성향인데 그런데 그 진보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진보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네. 선한 것으로 진보해 가느냐 악한 것으로 진보해 가느냐. 그 방향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의 미국의 문제는 민주당이 과거와는 달리 전통적인 진보였을 때와는 달리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반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보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측으로 사회주의적으로 나라를 끌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리스가 지금 이제 자신을 부인해 가면서 자신의 과거의 본색을 원래의 자신의 그 입장을 자꾸 번복하면서 이번 선거에 이기겠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버니 샌더스도 질문을 받으면서 왜 해리스가 자꾸 그 기존의 자신의 입장을 번복을 하느냐 그랬더니 아 선거를 이기려고 그러는 것이다. 네. 이제 하나의 그것이 선거를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의 본색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분의 본색이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트럼프는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프라그마틱한 좀 이렇게 현실적인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이념적인 근본적인 가치관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이 서로가 입장이 양쪽의 후보가 입장이 다를 경우에는 우리는 그 크리스천으로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화당과 그 트럼프가 이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 그리고 미국의 건국 정신의 그 건국 철학에 이렇게 부합하기 위해서 네. 그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도 제가 트럼프의 발언을 들려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그 질문을 받은 가운데 받지 않은 질문에도 대답을 하기를 지금 현재 미국의 문제는 종교의 자유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것을 제가 들려드리겠는데. 그래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향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나라를 뒤로 다시 돌아가게 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래서 그거는 어디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낙태 시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해리스가 제 좋아하는 이제 LGBTQ 이슈도 동성애 이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제가 들려드린 그런 이제 이 트랜스젠더 이슈도 들어가 있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 성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이슈들 그런 것들이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이슈들이 그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무술론과 유물론 위에서 만들어진 그 학계에서 일어나가 되고 정계에서 정체화가 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향해서 지금 자신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고 진보해가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것을 되돌려라 놓았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 네. 지금 본인이 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지금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늘 방송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 이제 그 해리스의 방금 말한것 같이 양쪽의 입장이 완전히 다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유권자의 선택은 쉬워진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크리스천들은 성경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네. 선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저는 한번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전에 들었던 그 카멜라 해리스 후보의 발언은 본인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극화해서 반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또 너무 극좌쪽으로 본인의 정책의 방향이 틀어져 있다라는 것을 본인도 무언 중에 인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서도 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입장을 번복을 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네. 그 자신의 원래 그 입장을 그대로 말을 하면은
이 대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이제 부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해리스가 해리스를 버렸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네. 그런 것이. 그런데 이제 이 선거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그 선거 전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고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해리스가 이번 올해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들 경제 이슈, 인플레이션 이슈, 국경 이슈, 이민 이슈 있는데 모든 이슈들마다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론 유권자들은 우리는 그 트럼프로도 신뢰한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트럼프로도 신뢰한다. 경제 이슈도 그렇고 국경 이슈도 그렇고 이민 이슈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유권자들이 나는 해리스를 우리는 해리스를 더 신뢰한다는 이슈는 낙태 이슈입니다. 네. 그리고 집요하게 지금 이제 파고들고 있는 이슈도 해리스 쪽에서 파고들고 있는 이슈도 낙태 이슈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성별을 끌기 위해서 요즘 그 TV에서 나온 광고를 보면은 해리스 쪽에서 그 이 하고 있는 광고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식당에 중년의 여성이 3명쯤 앉아서 내가 전에는 대화를 하는 그런 광고인데 전에는 나는 한 번도 민주당을 찍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이번에 해리스를 찍을 거야. 왜냐하면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 주니까. 그러니까 여성 그리고 또 어떤 광고도 있냐면은 그 아내와 남편이 같이 선거를 투표를 하러 갔는데 투표를 하고 나서 그 아내가 자신이 그 투표 자신은 해리스에게 투표를 했는데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라 남편 몰래 투표하라 이런 광고도 내보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여성표를 자신이 잡기 위해서 근데 낙태 이슈를 가지고 지금 해리스가 이겨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성표를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 수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열심히 투표만 하면은 그러면 해리스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렇게 여성들을 투표하게끔 할 수 있는 이슈로 이제 낙태 이슈를 이제 잡은 것이고. 그런데 네. 이 낙태 이슈는 어떻게 하면 없어지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미국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성경적인 가치관을 좋아하는 선호하는 사람 유권자들이 다수입니다. 네. 그 말은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투표를 하면은 민주당에서도 낙태 이슈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네. 그들이 낙태 이슈를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내놓고 있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투표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크리스찬 유권자들이 있음에도 이건 뭐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워낙 그 무관심하고 투표를 하지 않으니까 낙태 이슈 가지고 대통령이 돼보겠다고 지금 저런 거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보면은 그 상당히 그래도 우리 복음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할인 크리스천들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깨닫고 상당히 열심히 투표를 하려고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과거에는 보면은 제가 그 이 한인 그 교회들이 교계가 이렇게 정치 관련 이슈에 동원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순진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 이제 그런 이렇게 똑같은 서명 운동이라도 그것이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명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 네. 투표를 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우리가 민주당 1석이라고 민주당이 이제 그 제가 뭐 민주당을 공격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반성적인 가치관을 그런 정책들을 너무 많이 내놓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해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정치인들을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뽑아놓느냐 그것을 주 차원에서도 연방 차원에서도 물론 이제 대선 후보 선거를 보면은 캘리포니아는 확실하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지만은 그러나 다른 선거들 연방 상원 선거 연방 하원 선거 주 상원 선거 주 하원 선거 이런 선거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연방 하원 선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 연방 하원 의석수가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기 때문에 네. 각 지역별로 그 이 연방 하원들이 선출이 되니까 우리가 제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투표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아서 연방 하원에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주 차원에서도 주 의원 선거에서도 지금 뭐 전에도 설명해 드린 대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투표 결과에 그 이 추세 양 정당의
득표하는 그 양쪽의 그 차이, 그것의 그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민주당이 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차이가 갭이 줄어든다고 그런 추세라고 그러면은 민주당도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잘 판단을 하고 투표를 제대로 해야 된다. 네. 투표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LGBTQ 이슈, 낙태 이슈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선호하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다수입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다수임에도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뻐저시 이런 반성경적인 이슈를 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저렇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이 좀 이번에 우리 그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그 교회 지도자들도 감사하고 그리고 강단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성경적인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반대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강단에서 얼마든지 성경적인 입장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좀 투표가 쉽지 않지만은 처음 해볼 때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투표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그 한인 그 크리스천들 기독인들 정말 감사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번 기회를 계기 삼아서 앞으로 선거했을 때 투표했을 때마다 꼭 습관적으로 기억을 하고 투표를 하면은 나라가 변한다. 네. 미국을 우리가 살릴 수 있다. 영적으로 살릴 수 있다. 원래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이런 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크리스천들이 투표를 무관심하고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투표를 함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되돌릴 수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네. 해리스는 이 사람들은 자꾸 과거로 가려고 한다고 그러고 그러지만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가야 있어야 할 위치에서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들을 지켜주려고 하는 아직까지는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정당과 후보들을 우리는 그 지지를 해주고 그들에게 권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력을 빌려줌으로써 나라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올해 대통령 선거만큼은 정말 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관심을 네. 가지고 기도도 해주시고 네. 선거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참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꼭 투표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